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 충돌로 불거진 여권의 내분이 일단 봉합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충돌의 발단이 됐던 쟁점 사안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야당은 쌍특검 재의결을 압박하며 분란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첫 소식 배혜수 기자입니다. 당직자들을 격려하며 내분으로 어수선해진 당 분위기 쇄신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의 원인이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추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도 민생을 언급하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는 수습 방안을 사실상 모두 거부한 셈인데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풀고 가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했다 하고 말씀하는 게 빨리 끝내는 것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감의 뜻을 표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을 배경으로 정치 쇼를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양측이 심리적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여권의 내분을 파고들었는데 한 위원장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